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은 토요일마다 우리 방송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목사님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도 귀한 사연이 하나 올라와서 읽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할아버지 품에 안겨 토닥임을 받듯이 큰 위로를 얻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20년 넘게 치료를 받고 있는 날기새 가족입니다. 면역 체계가 온전치 않아 스스로 장기들을 공격하는 병이에요. 이로 인해서 대장은 파열되어 모두 드러냈고, 아이고, 소장도 3분의 1만 남겨져 있어요. 20살에 이 병이 발병되었는데, 처음에는 괴로움과 슬픔에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오빠가 전해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20살 치료약이 없는 불치병은 너무 절망적이었지만 몸고생, 마음고생한 것으로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었으니 그것 또한 큰 감사가 될수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통증으로 고통스러웠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져서 인생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팠지만 행복했습니다. 솔직히 방황이 없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제 40대가 되고 몸이 더 약해지자 그동안 잘 느끼지 못했던 두려움이 자꾸만 저를 잠식합니다. 갑자기 밀려 들어오는 암흑같이 막막함. 지금껏 저를 돌보아 주시고 곁에 계셔 주신 부모님마저 하늘나라에 가시면 난 어떻게 살지, 이런 두려움들이 몰려와요.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지면 과연 나는 하나님만으로 살수 있을까? 부끄럽지만 어떨 때는 부모님과 같은 날 함께 하늘나라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이런 저인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는 제 인생에 아직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겪고 있는 저의 인생을 아름답게 쓰실 수 있으실까요? 요즘은 잠들면 깨어나고 싶을 때가, 안 깨어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이 두려움과 내가 무용하다는 절망감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말씀을 목사님께 구해봅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두려운 게 정상이에요. 두려운 게 정상이죠.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 그건 사람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두려운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그 정상적이긴 하지만, 두려움과 불안함과 우울함을 떨쳐버리고 살수 있다면 그건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과 이 우울함을 벗어버리고 하루하루 좀 보람된 삶을 살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날기세를 하면서도 가끔 예를 들었는데 저희 큰 손녀가 우리 아이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유치원을 보내기가 조금 벅찼어요. 너무 그 비용이 커서. 그때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그냥 조금 1년 더 있다가 초등학교 보내면 되지 했었는데, 우리 손녀딸이 읽지도 못하는 영어책을 거꾸로 들고 열심히 읽더랍니다. 왜 그렇게 책을 열심히 읽니? 그랬더니 우리 손녀딸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가난해서 유치원에 못 가니까 나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해. 조그만 게좀 기특하더라고요. 결국 그 가톨릭 수녀들이 하시는 조금 비용이 많이 저렴한 유치원을 찾게 돼서 유치원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나는 유치원을 못 가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해. 이건 굉장히 적극적인 생각이거든요. 제가 암 선고를 받고 한 생각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나는 암에 걸렸으니까 더잘 살아야 해. 삶이 좀 짧아졌지만 하루하루 낭비하지 말고
우울하고 불안한데 뺏기지 말고 짧은 삶이라도 더 가치 있게 보람 있게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기독교 장로교죠. 신학교는 한신대학교입니다. 그 한신대의 초대 학장을 하셨던 그 목사님이 김정준 목사님이시라는 분이셔요. 그분은 옛날에 폐병에 걸려서 옛날에 폐병 치료하지 못할 때 병원에서 이제는 치료가 불가하다 싶어서 그 환자들끼리 정해놓은 이름인 것 같은데 죽음의 방에 가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포기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는 방에 김정준 박사님도 가시게 되었대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다 죽음을 기다리는 분들이신데, 그래도 자기가 제일 쌩쌩하잖아요. 그런데 각혈도 하고 저 하는데 미처 손이 못 들어가서 닦아도 못 주르고 물도 못 따다 드리고 그래서 그 김정준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죽을 땐 죽더라도 내가 아직 살아있고 이 방에서는 내가 제일 그래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내가 저들을 도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도 죽음의 방에 들어와 있는 치료 불가 판정을 받은 환자인데 물도 떠다 드리고 각혈한 거 피도 닦아 드리고 저들의 말동무도 해주고 그렇게 이제 봉사하기 시작하셨어요. 결론은 목사님이 그 방에서 나오셔서 신학대 학장도 하시고 꽤 장수하시면서 사역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적극적인 방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 고통스러운 날, 죽음의 날만 손꼽지 말고, 그건 닥치면 닥친 대로 하고, 아직 내가 숨쉴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으면, 내가 조금 더 보람 있는 일, 나보다 조금 더 힘든 일을 돕는 일, 봉사하는 일, 그거 하다가 죽겠다 하는 마음은 참 귀한 마음인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우울하거든요. 저도 암에 걸려보니까 하루 종일 유튜브 켜고, 유튜브 검색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암충만, 우울충만, 불안충만한 삶을 살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날개새잖아요. 재밌는 일, 은혜스러운 일로 하루하루 메꿔 나가자.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날개새도 하고, 저는 운동하러도 다니고, 사실은 어제까지 졸도하고 그러다가도 조금만 힘이 생기면 운동하러도 나가고 또차 마시러도 나가고 그렇게 살았더니 조금씩 이겨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 세상 떠나면 난 어떻게 사나 그런 고민 실제적으로 할수 있죠. 조금 이게 핀트가 다른데 제가 30대 초반에 차 사고로 죽을 뻔했어요. 큰 다리에서 떨어 겨울철 차가 미끄러져 가지고 떨어져서 죽을 뻔했었는데 전혀 다치지도 않고 생명을 건졌는데 제가 돌아와서 이런 생각했어요. 오늘 내가 죽었더라면 했더니 몇 사람이 걸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어떻게 사시나? 우리 30대 초반 우리 아내 어떻게 사나? 이제 초등학교도 안 되는 조그만 아이들 아이 셋 우리 아들 셋 애비 없이 어떻게 사나? 그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얘, 내가 죽어야 문제지, 너가 죽는데 뭐가 문제냐? 너 어머니 너 죽으면 힘들지. 그렇지만 너 없다고 못 사는 거 아니야. 내가 있잖니. 내 아내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때 그게 믿어졌어요. 내가 죽으면 좀 힘들겠지만, 내가 없다고 우리 어머니 못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아내도 또잘 극복하고 아이 잘 기르면서 살 거라는 게 믿어졌어요. 어머니,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니까 그게 작은 힘은 아니지만, 어머니의 아버지가 아무래도 먼저 돌아가실 수 있죠. 그래도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그거 믿으세요. 예, 내가 죽어야 문제지, 너 엄마, 아버지 죽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요즘 우리 날기세 이사야 할때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자매님을 향해서 주신 말씀 같기도 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구해줄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지난 20년 동안도 만만한 삶을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그게 또 시간이 오래 가니까 잠시 약해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옛날에 지금도 이렇게 어려울, 똑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오빠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잘 이겨내고, 나름대로 보람 있게 승리하면서 잘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마음을 단단히 가지세요. 어머니가 오래 사셔서 같이 사시면 좋겠지만, 어머니 없어도, 아버지 돌아가셔도, 하나님 내가 믿고 살수 있어 하는 자신감을 늘 가지고, 뒤돌아보지 말고, 두려움과 불안함과 우울함에 등을 보이기 시작하면 계속 쫓기게 돼요. 정면으로 돌파하세요. 사도 바울은 사망에 대해서도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느냐. 소리 지르잖아요.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함에 대해서 정면으로 소리를 지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도 내가 잘 살아왔는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자꾸 외치세요. 선포하세요. 자신에게도 선포하세요. 정 힘드시면 그거를 쓰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나를 지켜주신다. 두려움아, 우울함과 불안함아, 물러가라 하고서 소리 지르세요. 그리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자가 면역 파괴되는 것 때문에 말도 못할 고통과 아픔을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이제까지 잘 이겨내고 살았습니다. 이제 너무 긴 병에 다시 마음이 약해지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불 속을 지난다 할지라도, 물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보호해주리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두려움과 우울함에 대하여 선포하게 하옵소서.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선포함으로 정면으로 돌파해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 20년 병생활하면서도 잘 이겨내는 건 대견한 일이에요. 근데 잠시 또 흔들릴 때가 있죠. 그것도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 날기세 이 시간에 또 사연도 보내고 또 제가 하는 말도 들으려고 하시고 그러셨는데 제가 하는 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바로 어제 그제 우리 날기세 하면서 오늘도 그렇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불속을 지날지라도 물속을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이 말씀 듣고 부모님 떠나셔도 야 내가 죽어야 문제지 너 부모 죽는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고 두려움과 우울함에 등 보이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해서 승리하는 자매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토요일날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Thank you.